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기종마다 팁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급형 스마트폰 요즘 갤럭시 A 시리즈 엄청나게 나오죠? 사용법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캡처하는 방법 알려달라, 화면 분할하는 거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알차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어센터를 빠르게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위를 내리면은 다양한 알림 상태와 위에 제어센터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 이렇게 다양한 제어센터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한 방에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두 손가락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 제어센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제어센터는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사용하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크모드를 자주 쓴다. 위에 땡땡땡 점 있죠? 요거를 선택해 들어갑니다. 버튼 순서를 선택하면은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크모드를 길게 누르신 다음에 옆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완료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를 자주 변경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 화면 밝기를 바로 위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만 나와 있잖아요. 땡땡땡 점 누르시고 빠른 설정창 구성이 있어요. 여기서 선택해서 밝기를 맨 위에 표시 여기다 체크하시고 완료를 하시면은 이렇게만 내려도 이 밝기가 위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빠른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위에 제어센터를 내렸습니다. 보면 와이파이 같은 거 껐다 켰다 이렇게만 되는 것 같지만 이거를 길게 누르시면은 해당 설정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길게 눌러서 관련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참고를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도 빠른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 기능 눌러가지고 카메라 사진 선택하고 동영상 선택하고 여기서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사진 동영상 한 방에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로 길게 눌러보시면 아래쪽 보면 연락처 만들기 검색 부재중 전화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길게 눌러보시면 북마크 보기 웹 검색 새 시크릿 탭, 새 탭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화면 분할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인터넷 화면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카카오톡이랑 아니면 유튜브랑 같이 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 화면을 분할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볼 수 있는데요. 위에 아이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분할 화면으로 보기가 있고 팝업 화면으로 보기가 있습니다. 분할 화면은 뭐냐면은 선택을 하면은 지금 위에 인터넷 화면이 들어간 거고 이 아래쪽에 어떤 앱을 실행할 건지 지금 선택할 수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날씨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인터넷 밑에는 날씨 정보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 눌러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이걸 선택하면 위아래가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가운데 경계형을 잡고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면 배치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을 끄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화면을 내려주시면 자동으로 하나는 종료가 되고 하나의 컨텐츠만 볼 수 있고요. 플로팅 상태로 화면을 보고 싶다 마찬가지로 메뉴 버튼 누르고요 원하는 앱 화면에서 아이콘을 길게 누르신 다음에 팝업 화면으로 보기를 선택합니다. 이 컨텐츠가 팝업으로 이렇게 떠서 어떤 화면에서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뉴 화면에 들어가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인터넷을 실행하면 인터넷을 두 개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키보드 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위에 보면은 땡땡땡 점이 있죠. 요걸 선택해 들어가면 모드라고 있어요. 요걸 선택하면은 일반 키보드 상태였잖아요. 한손 키보드를 설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키보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드로 가보면은 플로팅 키보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이 떠 있는 것처럼 키보드도 이렇게 떠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두고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가로로 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분할해서 보여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입력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땡땡땡 클릭해 보시면은 모드에 들어가면은 분할 키보드라고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 키보드인 거고 가로로 볼 때는 한 손 키보드가 아닌 분할 키보드로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마우스 트랙패드처럼 변경이 돼서 원하는 곳에 쉽게 가져다 둘 수가 있습니다. 무음 기능도 아주 섬세하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장에 갔다거나 강의 중일 때 무음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음을 설정해 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전화를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일정 시간만 무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부 설정을 들어갈 때는 길게 눌러 보시면 이제 위에 무음이 있죠. 이 무음을 선택하면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면은 무음 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고 선택을 하면 2시간, 3시간 설정도 가능하고 직접 설정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무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주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 볼륨 하단 버튼하고 전원 버튼을 짧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음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렴한 갤럭시 시리즈는 빅스비 기능을 따로 지원하지 않죠. 빅스비를 이용해서 캡처도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구글 어시던트를 이용해서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가운데 버튼 있죠? 이 부분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구글 어시던트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캡처. 알겠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음성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크롤 캡처. 화면이 아주 길죠. 이거를 그냥 전체 다 캡처를 하고 싶다. 볼륨 하단 버튼하고 전원 버튼을 가볍게 쫙 눌러주면 캡처가 되죠. 아래쪽에 메뉴가 뜨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화살표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스크롤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캡처 영역을 편집도 가능해요. 나는 위에는 필요 없다. 이 정도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캡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갤럭시 스마트폰 보급 편도 이 사이드 전원 버튼을 핫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전원 끄기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면 측면 버튼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위에 두 번 누르면 카메라 빠른 실행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앱열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라디오를 많이 듣는다거나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나는 유튜브를 많이 본다. 그러면 유튜브를 선택해 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 번 탁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디바이스 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찌꺼기가 쌓이기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설정에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현재 이 디바이스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 번씩 정기적으로 껐다 켜주면은 찌꺼기도 제거가 되면서 좋거든요. 그래서 위에 땡땡땡 점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고급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동 최적화가 있고 자동 재시작이 있습니다. 자동 재시작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요일을 지정해서 몇 시에 얘를 껐다 킬 건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 새벽 3시 잠잘 시간이니까 그때 껐다 켜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다고 하죠. 잠잘 때는 전화 알림이 오거나 뭐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디지털 웰빙 및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오면 수면 준비 모드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해 들어가면은 예약 시간에 켜기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잠은 11시에 잘 거고 기상 시간은 오전 7시에 할 거야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 시간에는 수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차단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